단어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저는 글쎄요, 저는 그제 주변인들이 제 이름을 이제 부를 때좀 그런 걸 느껴요. 뭐 성을 빼고 종현아라고 이렇게 딱 부르면, 종현아 이렇게 부르면 되게 좀 기분이 좀 뭉클한 느낌이 좀 드는, 예, 그런 게좀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긴 하겠지만, 글쎄요, 저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글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겠죠. 아, 한번 되게 뭐랄까, 딱그 말을 들었을 때 어색했던 기분이 있었는데, 그때가 어머니의 이름을 딱 이름만 들었을 때, 저희 어머님 성함을 이제 어머니의 이제 이모분께서 딱 불렀을 때 되게 되게 생경하다. 나는 사실 항상 어머니 엄마 이렇게만 불렀었고, 뭐 소담이 엄마, 소담이 어머님 뭐 이런 식으로만 들었었는데, 저희 누나 이름이 소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소담이 엄마, 소담이 어머님, 종현이 엄마, 종현이 어머님 이렇게만 들었었는데, 본명으로 딱 불러지는 걸 들으니까 좀 생경한 기분이 있었습니다. 예, 이름이 주는 힘이 참 크죠. 제가 태어났으니 얼른 찾아가서 예뻐해 줘야겠어요. 쫑디도 삼촌이 되면 제 마음 알겠죠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일단 축하하고요. 삼촌이 된다. 상상이 안 가는데요, 지금은 사실. 전 이제, 저도 이제, 누나가 있으니, 누나가 결혼하는 상상도 잘안 돼요. 예. 되게 저, 꼴불견일 것 같아요. 누나 결혼할 때 꼴불견 동생일 것 같아요. 더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. 별로일 것 같아서, 어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게 별로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꼴불견일 거예요. 예. 그러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겠죠. 연예인으로서 계속해서 잘 활동하고 있으셔가지고, 사실 현빈 씨가 이때 엄청난 인기를 끌고 그 이후에도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. 멋있습니다. 예. 사실 저는 배우분들을 잘 모르니까 밖에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신기해요. 방송국에서 봬도. 근데 현빈 씨는 진짜 멋있었어요. 밖에서 제가 길거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. 밖에서. 와,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다리도 너무 길고, 키도 너무 크시고, 너무 멋있다. 막 이렇게. 연예인이잖아. 막 이러면서. 혼자, 배우잖아, 배우. 막 이러면서. 혼자 막 괜히 두근거렸었던, 예.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동물한테 애기한테도 질투하는 사람들 질투하고. 참 많죠. 아, 근데 질투할 수 있잖아요. 그럼요. 저는 그 동물 할 때도 한테도 질투를 느껴요. 그러니까 아, 그 그쵸. 너무 친밀해서. 예, 친밀해서도 그렇고 그 동물이 나한테 안아줘서, 아, 그거 그런 건 있죠. 애완견이 있잖아. 밀당한다니까. 그러니까 아, 좀 반려견이 또 집에 있으니까 그또 함께 지내는 그 친구가 내가 불렀을 때안 오는데, 어머니나 누나라든지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 불렀는데 그쪽으로 간다. 그럼 너무 섭섭한 그런 애정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은 이런 소유욕이 또 표출되는 감정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심각하게 그렇죠. 진짜 그쵸, 여기다가 이렇게 뭐또 잠수 아니면 오히려 그게 너무 많이 쓰여서 네네네 그좀 너무 익숙하달까? 운치 아니면 있을 순 있는데 네, 맞아요. 그와 그녀가 운치 있을 순 아우, 너무 제가 있는데 하려는 말을 딱 해주셨네. 그게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. 그 낭만성이나 운치 같은 것들이. 네네. 좀더 뭔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, 앞뒤에 어떤 상황들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자, 그래요. 이제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좀 좋아해요. 친구 데려다 주는 거.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친구들 다 데려다 주고 전 집에 갔었던 경우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연예인 친구들하고 같이 마시게 되면 이 친구들 그냥 괜시리 택시 태워 보내기 싫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, 그래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, 뭐 연예인이 아닌 친구들도 가깝거나 멀거나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데려다 주면서, 야, 오늘 재밌었다, 오늘 어땠다,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좀 하루를 마무리했었던 기억들이 나네요.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. 저 집에 가기 바빠요.
먼저 가거든요. 피곤해서. 이런 날이 항상 있어요.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는데 뭔가 날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잠들기 아쉬운. 예, 몸은 피곤하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. 예, 제가 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럴 때가 있어요.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사실 자면 몸에는 좋지만요.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공허해요. 날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어제 하루가 물론 보람찬 하루였죠. 일하면서 바쁘게 지낸. 하지만 뭔가 기계가 된 것 같고 일하는 기계, 공부하는 기계, 시험 보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맥주 한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즐겨 듣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. 나와 되게 비슷한 사람과 나와 잘 통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고 싶은 건 꼭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도 개인적인 어떤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얘기가 잘 통하고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당신의 이야기에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뭐 그런 일들. 가끔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재밌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의견을 나누는 것도 참 즐겁지만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어야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프로모 가족 분들이 저를 좀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2년 넘게 했잖아요, 저. 순식간에 갔네요, 시간이. 어쨌든 그간 계속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라디오 할 때랑 샤이니로 활동할 때랑 그리고 또 종현으로 활동할 때랑 다 좀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. 요즘에 또 샤이니가 한창 활동 중이어서 그런 걸 좀 더 크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예. 다 물론 매력 있는 활동들이지만 예. 조금 더 편안하게 힘 빼고 제가 가장 뭐랄까 제 지인들, 주변인들에게 대하듯 할 수 있는 건 라디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